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여수산단에 이어 광양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화학산업 벨트가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이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철강,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광양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신성장,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공단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참여하는 사업단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392억 원 등 총 2,079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5% 감축과 스마트 공장 300개 보급, 생산액 10% 증가, 청년 고용률 10% 향상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 관제센터를 이제 광양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우리 자연 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산업 재해 그리고 또 우리 위화학 물질 유출 이런 부분들을 통합 저희들이 이제 관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 첫 해인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고급 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에 국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에 여수산단, 지난해에는 대불산단에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각각 시작됐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이어 광양철강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 전체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여수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정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안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5개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통합, 저희들이 DBR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저탄소 전환을 통한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시작과 함께 광양 국가산단의 미래 신성장 철강산단으로의 도약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